안녕하십니까.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술 만들기 수업을 함께할 강사 진재현입니다. 오늘 미술 수업은 집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또 많이 보셨던 재활용품인데요. 계란을 보관하는 계란 함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플라스틱 보관함도 있지만 이렇게 종이로 된 계란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 보관함을 가지고 앞에 보여드리는 접시, 그다음에 앙증맞게 생긴 사물 보관함, 물감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작은 보석함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하실 작업은 물을 담아 오셔서, 물은 약간 온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정도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종이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팩을 손으로 찢으셔서 물에 담가 두시면 돼요. 이렇게 찢어주실 때 조금 더 잘게, 네, 작게 찢어주시면 되고, 힘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작업하시기 편하실 거고요. 이렇게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이제 종이죽을 만드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활용하실 경우에는 두세 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두셨다가 이 종이죽이 흐물해지거나 또 많이 풀어졌을 경우에 손으로 빨래하듯이 주물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이 종이는 신문지와 달리 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손으로 주물르셔도 손이 거칠어지거나 또 이런 보관함 통이 검게 변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도 또 작업하시기에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네,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종이가 물을 먹어서 좀 약간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잘게 찢어주시면 돼요. 어머니들께서 물속에 담가 놓으셨다가 빨래 하시거나 아니면 저녁 준비 하실 때 그때 작업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종이가 잘 풀어질 수 있게끔 손으로 많이 찢어주세요. 저는 이제 보통 저녁에 빨래 돌리기 전에 이렇게 찢어놨다가 빨래 돌리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요즘에 트시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좀 따뜻한 곳에 이 아이를 담가 놓고 하루 정도 좀 푹 담가 놓고 그 다음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이왕이면 조금 오랜 시간 이 아이가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담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이 빨리 끝나지 않아서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종이가 물을 먹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물을 먹은 종이가 아주 부드럽게 죽처럼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찢어놔서 밤새 담가 놓습니다. 그럼 아침이 되면 이 종이가 아주 흐물흐물한 종이죽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더 빡빡 문질러서, 문지르는 아이를 어머니들 집에 채 있으시죠? 채반. 네, 국수 혹시 삶다가 거르는 거름망 채반 못 쓰시는 거 있으시면 거기에 걸러놓은 상태에서 물기를 한번 쫙 빼주세요. 물기를 다 빼신 종이죽을 이렇게 저처럼 꽉 짜서 이 종이죽 안에 문구점에 가시면 이렇게 물풀이 팔아요. 어머니, 이 물풀을 이 안에
부어서 짜서 좀 넉넉히 짜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물도 사기로 가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면, 예전에 어머니 생각나세요? 집에서 그 밀가루로 풀을 쓰셨죠. 네, 물가루 풀을 쓰시는 그 풀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집에 자녀분들께서 쓰고 남으신 이렇게 생긴 통의 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주로 밀가루를 집에서 만들어서 쓰는 쪽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저도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약간 풀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싶은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한 세 덩어리를 남겨놓고, 이거는 제가 집에서 쓰는 도마예요. 이제 오래된 도마 위에 작업용으로 밑에 받쳐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두 덩어리는 옆에 놔두고, 그리고 이거는 네, 칼국수 밀 때 쓰는 밀대죠. 혹시 오래 쓰셨던 거 있으시면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없다 하시면, 예전에 어머니 기억나세요? 그 소주병으로 칼국수 밀 때 이렇게 소주병으로 미셨죠. 네, 그 미는 방법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펴서 너무 얇지 않게 미셔야 돼요. 칼국수처럼 얇게 미는 게 아니고, 칼국수 두께보다 한 3개 정도, 칼국수 가락이 3개 정도 합쳐진 두께로 미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회용 접시가 있고요. 또 집에서 쓸 수 있는 작은 접시가 있어요. 이 접시 위에다가 이 밀어놓은 종이죽을 올려서 덮어주세요. 이렇게 끝부분이 남으신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다듬어주세요. 혹시나 접시에 붙어있는 종이죽이 안 떼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요 종이죽이 살짝 떼어져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충분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종이죽의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잠깐 보관합니다. 단지 하나 주의하실 점은 거실에 두시면 안 되고요.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베란다,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마르고 냄새도 안 나고 어머니들 기분도 좋으시고, 그리고 보실 때마다 색이 조금씩 변할 거예요. 그러면 또 기분 좋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종이 재활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 아이를 조금 전처럼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시고요. 조금만 도톰하게 밀겠습니다. 밀대로 민 종이죽을 일회용 접시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살포시 일회용 접시의 모양과 똑같이 되게 끝도 이렇게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끝에 나온 끝부분도 살짝 떼어내주세요. 미리 떼어내는 거는 마지막에 가위로 끝을 다듬을 건데요.
그럴 때에 조금 작업하기가 수월해지기 위해서 좀 부드럽고 촉촉할 때 미리 떼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끝도 살짝 다듬어 주시고요. 이렇게 끝도 다듬어 주세요. 접시의 크기는 이제 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작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들께서도 이렇게 만드셨다가 어머니들께 선물로 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약간 두툼해도 좋습니다. 마르면 좀 얇아져요. 그래서 살짝 도톰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작업한 게 나중에 마르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조금 부담 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모양이 나오죠. 저는 먼저 떼어 볼게요. 어머니들께서는 또 아버님들께서는 먼저 떼어내지 마시고 이 아이가 다 말랐다 싶을 때 자동으로 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작업한 게 말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남은 종이죽 있죠. 남은 종이죽으로 바닥 기둥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닥 기둥도 살짝 도톰하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끝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그랗게 말았던 아이가 좀 조금 납작해지죠. 그래서 끝 모서리를 이렇게 톡톡 쳐주시고요. 접시의 기둥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이죠. 밑 기둥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끝부분은 기둥과 밑에 있는 접시 부분이 서로 잘 붙을 수 있게 손으로 이렇게, 어머니 보이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붙이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조금은 꼼꼼하게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기둥이 높아서 조금 나는 좀 낮은 게 좋아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조금 기둥을 살짝 요거보다 더 작게 만드셔서 붙이셔도 괜찮아요. 근데 끝모서리가 만들면서 더 삐뚤어지고 있어요 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요거 있죠? 접시를 대고 그 모양에 맞게 가위로 오리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꾸 삐뚤어지고 모양이 이상해지네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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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기둥. 그리고 앞부분에 접시 모양이 보이시죠? 그럼 세웠을 때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꼭 베란다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꼭 말리셔요. 그래야지 빨리 마르고 깨끗하게 말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다 되시고 난 다음에는 물감을 칠하시거나 먹물을 칠하시면 좋은데 물감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물감은 이제 일반 물감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물에 닿으면 그 물감 색이 손에 묻거나 다른 곳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먹물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먹물을 묽게 사용하셔서 다 마른 작품 위에 붓으로 살짝 발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바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진한 색의 접시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집에 먹물도 없다. 그리고 집에 아이들이 쓰던 물감도 하나도 없다 하시면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하얀색의 종이 접시도 괜찮아요. 요 위에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사인펜이 있으시면 사인펜으로 요 접시 끝에 꽃무늬를 그려보시고 또 낙엽도 그려보시고 글도 써보시면 또 다른 재미있는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없다, 혹시나 집에 사인펜도 없다 하시면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얀색 백자의 모양이 나오게 하되 가운데에 꽃무늬 모양을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접시가 조금 더, 네, 조금 더 예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꽃잎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붙여주실 때는 항상 이음새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 붙여놓은 부분은 마르면 많이 줄어들어요, 어머니.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드셨다가 요 위에 뭐 호두나 잣이나 아니면 약과,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반찬, 네, 반찬 종이지만 어떻게 반찬을 담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마른 거 위에다가 한번 니스칠을 하거든요. 그러면 니스칠을 하고 살짝, 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기가 많은 거는 안 돼요. 그 대신 마른 반찬 같은 거는 괜찮아요, 어머니. 한 번씩 사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종이와 한지가 되게 강해요. 강하고 또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위에다가 니스칠을 좀 해놓으면 생각보다 많이 손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께 바로 보여드리려고, 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꼭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른 상태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먼저 종이죽을 접시 위에 모양 틀에 덮어 놓으시고요. 이 종이죽 덮어 놓은 거 위에 맨 처음 보여드렸던 다리를 꼭 만들어 주시고요. 다 만들어 주신 이 다리 위까지 완성된 작업한 것을 베란다에 꼭 말려 두시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 마른 접시에 색을 칠하는 게 세 번째예요, 어머니. 그 다음에 다 마른 위 접시에, 아, 너무 좀 밋밋해 하시면 그 위에 다시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꽃을, 이렇게 만든 꽃을 본드나 아니면 목공 본드가 있어요. 그럼 목공 풀 내지 목공 본드로 다시 붙여 주시면 돼요. 다시 위에다가 한 번 더. 그러셔도 안 떨어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계란통으로, 계란함으로 만든 종이 접시 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 순서는 한번,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이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풀어준 종이에 풀을 조금 같이 섞어주시고, 풀 섞어준 거 위에 이렇게 틀 위에다가 붙여주시고,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색을 칠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만드는 작업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